안녕하세요. 저는 IBS CNM에서 박사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창렬이라고 합니다. 핵산 기반 바이오 센서 개발하는 연구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가장 대중들이 알기 쉬운 예로는 최근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는데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 키트 그 기술 자체가 이제 저랑 가장 관련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많은 질병들이 이제 세균 감염을 동반하고 있고 그 이제 세균 감염 관련해서 이제 항생제 내성 자체도 이제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질병과 관련된 세균 감염이랑 그리고 그 항생제 내성 여부를 뭐 검출 또는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제가 요즘 여기 IBS CNM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입니다. 어렸을 때부터 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뭔가 제가 뭔가 아이디어 생각해서 실제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데 좀 성취감을 많이 느껴왔고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한계를 매번 극복해 나가고 싶다. 뭐 나가는 거 쉽지 않지만 나가고 싶다 이 자체가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가장 앞에 있는 목표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 잘 마무리해서 실질적인 결과물로 내는 게 목표고요. 도도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여기 왔을 때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좀 심지어 당황을 했는데 그래서 뭐 마음을 좋게 먹어서는 이제 주위에 있는 많은 것들 좀 배워서 그걸로 만들고 그리고 다시 이제 IBS CNM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활용하는 게 뭐 목표입니다. 네.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 있는 그 이학호 교수님한테 이제 직접적인 지도를 많이 받고 있고요. 그래서 뭐 매주 미팅하면서 이학호 교수님 이제 전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도움 될 만한 말씀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희정 연구원이랑 그리고 정지영 연구원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와서 하게 된 일이 이제 세균 감염이랑 뭐 항생제 내성 진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할 때 사실 기본적인 프로토콜도 잘 몰랐는데 직접 시험도 해주면서 제가 좀 실험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. 네, 그래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융합학은 좀 제가 뭔가 정의하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쉽게 생각해서는 그냥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 각 분야 이제 전문가 또는 그 분야를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힘 합쳐가지고 혼자서는 못하는 일들 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생각했을 때 바이오 센서 개발은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 센서에 들어가는 전략이랑 그 바이오 센서를 하나의 플랫폼 또는 뭐 디바이스로 만드는 그 두 부분이 이제 큰 파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디바이스 쪽에 전문가랑 힘을 합쳐가지고 최종적인 좋은 바이오 센서를 개발하는 게 융합의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